선생님, 안녕하세요. 여기 앉으시면 돼요. 추우시니까 이거 담요 덮으시면서. 감사합니다. 여기 앉으시고. 뭔가 되게 고풍 있으시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참치 계란전이에요. 일단 추우니까 이게 조금 이게 따뜻할 때 일단 좀 드십시오. 예. 어떻게 세 분이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? 예. 지인이 있어가지고 놀러 오는 게 뭐 되게 좋은 게. 아, 여기 지인이 있으세요? 집에 가시는 길에? 네, 아, 집이 어디 뭐 이렇게 좀 뭐. 춘천에서 붓을 만들고 다닙니다. 아, 춘천에서 붓을? 네. 제가 붓을 만든 무형문화재입니다. 아, 지금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든가 볼펜 이런 거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붓은 아직도 수공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? 100여 번 손질해야만 끝나게 만듭니다. 아니, 저는 기계로 다 만드는 줄 알았어요. 이 붓 한 자루가 남편 입에서 한 자루 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. 그런 거예요? 모양을 다 봐야 되니까. 현재 국내 필장은 몇 분 정도 계세요? 지금 이제 힘들다 보니까 대략 10명, 무형문화재 지원자라는 10명이네요. 그러면 아드님이 그 아버님 하는 필장 그거를 이어받으셨습니까? 네, 저는. 이건 저번에 그것도 큰애가 있어요. 예. 큰애도 같이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부모님은 안 원하셨거든요. 원하지 않으셨는데. 오히려? 네, 저희가 이렇게 전수 받겠다고 할 때 워낙 일이 힘들고 돈이 안 되다 보니까. 지금 거의 70, 80대 분들이 많으시고 이제 후계자분들이 거의 없으셔서. 예. 전통 재료나 도구, 맥들이 다 끊겨가고 있어요, 지금. 그 진짜 안타까운 얘기죠. 네,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제가 더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. 예. 아버지가 붓을 만들고 계신데 굳이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이런 붓을 만드는 걸 좀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. 우리 아들한테 정말 고맙죠. 고맙습니다. 그립대요.